조선시대 농서 이어서 볼게요. 색경은 숙종 때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박세당이 어떤 사람이냐? 이 노론이 판치는 시기에 소론의 대표자였어요. 당연히 당쟁에서 밀렸겠죠. 그래서 삶이 굉장히 빡세다. 박세당, 빡세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이너 계파의 짱이었으니까 삶이 얼마나 빡셌겠어요. 그래서 박세당에서 빡세다. 그래서 당쟁에 밀려. 그래갖고 당쟁에 밀려서 시골 가서 농사 경험하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색경이에요. 그래서 박세당은 이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색경에서 박세당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색경에서의 색을 색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경은 경전. 그래서 색경은 색스에 관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색경을 읽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정력이 세다. 그래서 색경에서 색경? 색경 읽은 사람은 정력이 세다. 여기 세다에서 박세당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세당이 숙종 때의 인물이다. 이걸 아시면은 박세당이 쓴 색경은 숙종 때 쓰여졌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래서 박세당과 숙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숙종은 조선시대 왕 중에서 왕권이 가장 센 왕이었죠. 그래서 숙종은 왕권이 세다. 이렇게 해서 박세당은 숙종 때.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산림경제는 숙종 때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림경제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산림, 살린다. 이런 얘기죠. 경제는 경제를 살린다. 그냥 제가 콩글리시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제를 살린다. 어떻게 살렸냐? 만선. 만선을 해서, 만선이라는 얘기는 배에 물고기 가득 채우는 걸 만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선을 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바다에 나가 만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만선을 해서 경제를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경제를 살린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산림경제, 경제를 살린다. 어떻게? 만선을 해서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살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선, 가득 채운다는 얘기죠.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다는 얘기고, 이렇게 가득 채우려면 스킬이 무르익어야 돼요. 그죠? 무르익다 해서 익을 쑥 연상하셔서 숙종을 연결해내시면, 만선, 홍만선, 배를 가득 채워, 이건 무르익었다는 얘기니까 익을 쑥에서 숙종. 이렇게 연결하세요. 해동농서는 정조 때 서호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스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정조는 굉장히 책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책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도서고금 집성이라는 책도 정말 당시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끝내 가져올 정도로 그 정도로 책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조가. 근데 한겨울에 꽁꽁 언이 호수 바닥에 초특급 농서가 숨겨져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정조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얼음이 녹고 나면 농서를 꺼내요. 근데 정조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너무 책이 보고 싶어 갖고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호수 전체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있던 그 농서를, 초특급 농서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요걸 한 문장으로 하면은 책탐이 있던 정조가 꽁꽁은 허수에서 꺼내서 해동한 농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결은 이렇게 갈게요. 해동 농서에서 해동한 농서를 연상을 하세요. 얼어있는 걸 해동한 농서. 그럼 이게 어디에 얼어 있었냐? 꽁꽁은 호수에 얼어 있는 걸 해동한 농서다. 그래서 호수에서 저자가 서호수구나. 이걸 알수 있고, 이걸 누가 그 꽁꽁 얼어 있는 호수를 녹여가면서 누가 이걸 해동을 했냐? 정조잖아요. 그래서 정조 때 서호수라는 사람이 쓴게 해동한 농서, 해동 농서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헌종 때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주 전반에 걸친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이었어요. 특징은 그런 책이 특징이 있고요. 서유구가 헌종 때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임원경제지에서요. 앞에 네 글자 임원경제 요거를 끌어올게요. 그래서 임원경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임원은 우리가 보통 이사, 전무, 상무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잖아요. 회사의 임원. 그래서 그 임원의 경제는 경제사정을 생각하면은 임원경제에서 임원의 회사 임원들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 서유 서라 그 자리에 서라 그 자리에 서란 얘기는 더 승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임원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 서유 헌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헌신짝에서 헌종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 자리 임원의 경제 사정 생각하면 그 자리에 서유 헌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서유에서 서유구 헌신짝에서 헌종 연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에서 더 승진하면은 사장 회장인데 이 사장과 회장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장 회장은 금방 잘려요. 그래서 오너 패밀리 아니면 금방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이면은 거기서 더 이상 승진하지 말고 서라.
안 그러면 헌신짝처럼 사장 됐다가 쫓겨난다. 그래서 임원 경제 하면, 아, 임원의 경제 사정 생각하면 그 자리에 서유에서 서유구. 그런 다음에 헌신짝 되기 전에 그 자리에 서유, 헌신짝에서 헌종.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서유구는 앞선 해동동사를 쓴 서호수의 아들이고요. 이 서유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리하는 사대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반이 요리한다는 게좀 낯설잖아요. 근데 이 서유구라는 사람은 요리하는 사대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요리책도 막 써요. 그리고 이름이 유구잖아요. 입이 있다. 이름에 입이 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입을 좋아했고 먹는 걸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 요리하는 사대부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관홍소초는 정조 때 박지원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한전론을 제시했습니다. 박지원이 말한 한전론은 토지 소유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면적 그 이상은 더 이상 소유 못하게 하자. 상한선을 제시해서 한전론, 한계를 뒀다. 어떤 한계냐? 상한선을 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교해서 보면 중농학파, 얘네 중상학파죠, 박지원은. 중농학파의 대가 이익도 한전론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야, 최소한 이 땅만큼은 갖게 하자.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하진 말고 최소한 요 땅만큼은 무조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자. 그게 바로 한전론인데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한 건 이익. 중상학파의 대가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둔 한전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관홍소초가 박지원이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관홍소초 지원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관홍은 과하게 농사 짓는 곳, 부잣집이란 얘기죠. 관홍에 소초, 풀은 조금만 지원해라. 관홍소초, 관홍, 과하게 농사 짓는 곳엔 소초, 풀은 조금만 지원해라. 과하게 농사 짓는 곳엔 소초, 풀은 조금만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아, 관홍소초 지원. 그래서 박지원이 썼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관홍소초에 한전론을 담았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둔. 근데 요책 의미에서 관홍은 부자니까 풀은 조금만 지원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둔 거죠. 부자에게는 어느 정도 한계를 둔 거예요. 풀은 조금만 줘라. 그래서 아, 한전론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체반정이라고 아시죠? 정조가 노론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문체반정, 문체를 바르게 되돌리자. 이상한 특이한 문체 쓰지 마라. 이런 문체반정을 시도했는데 그때 타깃이 된게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예요. 이 내용에서 알수 있는 거는 박지원은 정조 때 인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홍소초는 과하게 농사 짓는 곳은 소초, 풀은 조금만 지원해라. 박지원이고 박지원이 썼다는 얘기는 정조 때다. 이렇게 해서 정조 때 쓰여진 게 관홍소초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응지농정소는 박재가가 썼고요. 정조 때 박재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북학의라고 해서 소비를 강조하는 북학의의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올린 상소문이 응지농정소예요. 그래서 박재가의 대표적인 책은 북학의인데 이 내용을 발췌해서 올린 상소문이 응지농정소다. 이 배경은 정조가 널리 농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박재하가 임금의 뜻에 응답하며 응지가 임금의 지시에 응하다. 그래서 응지예요. 그래서 임금의 뜻에 응답하면서 응지농정소라는 걸 바쳤어요. 그게 바로 응지농정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박재가가 응지농정소를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라는 말은 존댓말이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존댓말이죠. 응지농정소의 응은 아, 응, 뭐 했어? 응. 이건 반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겸손해, 박재가가. 이름은 겸손해, 제가 이랬으니까. 이름은 겸손한데 쓴 상소문은 반말이야. 책 이름은 반말이에요. 응, 응지농정소의 응을 보고 반말? 아, 사람은 이름은 겸손한데 상소문은 참 반말이구나. 이름은 존댓말인데 상소문은 반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박재가의 특징하면 제가 이름이 겸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겸손한 이유는 서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조가 서얼이었던 박재가를 규장과 검서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서얼이 청요직에 진출 가능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름 박재가의 재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좀 약간 손들고 나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재가가 청나라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로 사신 누가 갈래? 그럼 박재가가 맨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을 너무 좋아해서 뭐 청나라 갈 일만 있으면 사신으로 누가 갈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나라 사신으로 4번이나 갔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간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청나라를 많이 갔으니까 청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잘 알겠죠. 제일 많이 갔으니까 청나라의 사신으로. 그래서 북학파가 뭐예요?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 이게 바로 북학파잖아요. 북학파의 대표가 됐어요. 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나라를 너무 많이 가서 많이 공부하다 보니 북학파의 대표가 됐다. 그렇게 해서 북학파의 대표로서 쓴 책이 북학의예요. 북학, 청나라의 학문을 의논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제가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청나라를 자주 가서 북학파의 대표자가 됐고, 북학파의 대표자로서 북학이 들어가는 책, 북학의라는 걸 썼다. 이래서 북학의는 박제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북학이라는 책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소비를 강조한 거예요. 우리 보통은 유교 사상은 뭐예요? 전략, 검소한 생활을 이제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박제가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를 강조하죠. 그래서 지금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강조했어요. 이 물도 자꾸 물을 퍼서 길러내서 써야지 계속 물이 샘솟는다. 그런 예를 들면서 소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가 소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가 좀 나서는 의미죠. 소비 누가 할래? 제가 소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제가가 소비를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건 북학의 서문을 박지원이 써줍니다. 같은 박씨지만 박지원은 완전 양반이고 박제가는 서얼이었잖아요. 근데 둘이 되게 친했대요. 뜻이 맞은 거예요. 둘다 북학파니까. 그래갖고 북학의 서문을 박지원이 써줬습니다. 농정찰 위호는 고종 때 정병화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개화파인 정병화가 대표적인 개화파인데 이 사람이 서구에서 받아들인 일본 농법을 도입한 게 바로 농정찰 위호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농정은 뭐 농업 행정, 농업 경영 이런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농정찰 위호는 고종 때 정병화가 썼다. 정병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병화는 개화파고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고종이 단발령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때 고종의 머리를 자른 사람이 바로 정병화예요. 그러니까 유생들 눈에는 어떻겠어요? 야, 저 새끼. 아니, 감히 왕이 머리 자르라고 했다고 진짜 왕의 머리를 잘라? 아이고, 정말 병신아. 유생 눈엔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감히 고종이 머리 자르라고 했다고 고종이 머리를 잘라? 아유, 정말 병신아. 해서 정병화예요. 정병화. 정말 병신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머리를 잘라버린 사람이 정말 병신아, 정병화예요. 그래서 유생이 보기에는 아유 고종이 머리 자르란다고 잘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병화는 고종 때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고종 정병화 쓴책 농정차료는 고종 때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농정차료를 정병화가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농정찰요를 농정을 몽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몽정 찰요. 그럼 몽정하는 걸 찰요가 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찰령하다니. 아니, 농정찰요를 몽정찰요라고 생각하시면 몽정하는 걸 촬영하다. 아니, 몽정하는 걸 촬영하다니. 정말 병신이죠. 아유, 정말 병신아. 어떻게 몽정하는 걸 촬영하니? 그래서 몽정이 주는 어떤 굉장히 좀그 자극적인 단어라서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쓰게 됐는데 농정차료에서 몽정차료. 몽정을 촬영하다. 아니, 몽정하는 걸 촬영하다니 정말 병신이죠. 그래서 정말 병신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비슷한 차료에 구황찰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구황에 집중을 하셔서 구황은 흉년을 구하다. 그래서 먹을 거 없을 때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이 책은 명종 때였죠. 농정회요라는 책은 최한기가 고종 때 썼습니다. 그래서 최한기의 종합 농업 기술서고요. 임원경제지 다음과는 방대한 농서예요. 임원경제지가 조선의 브리테니커라고 부릴 정도로 백과사전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이것 다음과는 방대한 농서가 농정회요예요. 그리고 최한기는 이책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책을 써요. 근데 일단 농정회요, 최한기가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농정회요를 농정을 몽정이라고 하면 몽정해요. 저는 몽정해요. 언제 몽정하냐? 한기가 막 느껴져. 한기가 느껴질 땐 체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몽정해요. 추울 때 저는 체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몽정을 해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농정회요에서 농정은 아까의 농정차료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 단어는 회요예요. 회요. 회요에서 회, 먹는 회를 연상하시고 먹는 회는 언제 먹는 게 좋아요? 따뜻할 때 먹으면 안 되죠. 날거는 찰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정회요에서 회를 연상하셔서 회는 한기 있을 때 먹는 게 최고다. 찰때 먹어야 된다. 따뜻할 때 먹으면 상한다. 그래서 회는 한기 시원할 때 먹어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농정회오에서 농정회오, 아 몽정회오, 아 저는 몽정회오, 언제 한기가 느껴질 땐 체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몽정회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한기도 고정된 인물인데, 이거는 인물 간의 관계가, 이거는 뭐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거 다 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덕무라는 사람의 손자가 이규경이에요. 이덕무는 아시겠지만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이 된 사람이 이덕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때 인물이에요. 이덕무의 손자가 이규경이고, 이규경의 제자가 최한기예요. 그리고 이 최한기의 친구가 김정호예요. 그래서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 때 최한기가 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정호를 후원해 줬습니다. 김정호가 어느 시대 인물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이 김정호가 만든 지도를 보고, 야, 이거 지도 왜적 손에 들어가면은 우리 조선 침략하겠는데? 그래서 태워버려라. 이런 잘못된 카더라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아, 김정호가 대원군 때이 시대 사람이구나. 요거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럼 김정호랑 최한기랑 친구니까, 최한기도 흥선대원군, 고종 때 인물이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